지체들의 누린글. 주님은 왜 부활 후 40일이 필요하셨을까? 주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부활하신 후 40일의 시간이 필요하셨을까요?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별한 것은 그분의 제자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임재의 훈련이었습니다. 기간 중에 주 예수님은 주로 나타나시고 사라지시길 반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닫힌 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셨으며 또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나타나시곤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분의 나타나심과 사라지심은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보이는 임재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약함 때문에 주님은 나타나시고 사라지곤 하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부활 후에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였습니다. 훈련 교과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 훈련 기간은 40일, 훈련 내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그분 안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가 그들 안에 있으며 이러한 임재를 실행하고 이 생명 안에서 살고 처신하기 위해 그리고 이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는 데 걸린 시간은 6일이었지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는 4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는 항상 그들의 존재 안에 있었고 심지어 그들의 내재적인 본질과 생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매우 실제적이시며 그들과 함께 심지어 그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40일의 훈련이 마칠 때 제자들은 그분이 사라지셨다고 염려하지 않았으며 그분이 나타나셨다고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나타나시든 사라지시든 그분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40일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열흘 동안 한마음 한뜻의 다락방 기도를 얻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왔습니다. 아멘.